네, 패턴 22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. 조동사가 이제 중국어로는 능원동사라고 하는데요. 어떤 동사를 보조하는 그런 동사예요. 자, 능원동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? 네. 능원동사, 그러니까 능력이나 원하는 것, 그리고 허가, 허락받을 때. 뭐 하고 싶은지, 그리고 뭐 해도 되는지, 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. 그래서 능원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가나 할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할 때는 딱세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. 뭐 능력을 통해서 뭐뭐할수 있는지 뭐뭐 할수 있다 없다 얘기할 때는 능하고 不能을 쓰고요. 가능한지의 여부를 얘기할 때 可以不可以 무엇무엇을 배워서 할수 있는지 여부할 때는 후회, 不会를 배우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. 자,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. 내가 타고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, 내가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것들 얘기할 때는 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떤 능력 있다, 능,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. 능력이 없어요. 不能이라고 할 수가 없다. 라고 할때 不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能할수 있다, 不能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거 고치는 거 중국어로는 修手机라고 하죠. 그래서 我能修手机 하면은 나는 휴대전화를 고칠 수 있다. 我不能修手机 하면은 나는 전화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매운 음식 먹는 거는 吃辣的 매운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능력이죠? 그래서 我能吃辣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能이 뭐라고요?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할수 있다 없다 얘기할 땐 能을 씁니다. 그래서 能, 不能 그렇죠? 할수 있는 건 能, 할수 없는 건 不能 하시면 되겠습니다.